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좀 깁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이제부터는 내 삶, 내 인생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나의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긴 내용을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꾸 조건과 환경을 기준 삼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냐, 돈이 없냐,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좋은 사람 만났냐, 못 만났냐,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아닌가, 사업 잘 됐는가, 그렇지 못한가, 자녀 잘 나가는가, 속썩이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죠.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러니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굳게 믿고 올라가 차지하라 하셨습니다. 430년 애굽 종살이 했던 그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야말로 황공무지로소이다, 이거 아닌가요? 게다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정탐꾼이 포도송이 하나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품종 개량을 아주 잘해서 거봉이 나왔고 샤인 머스켓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가나안 땅에서 따온 이 포도가요, 어찌나 큰지 두 정탐꾼이 나무에 꿰어서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서로 메어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맛은 설탕 그 자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보여준 태도는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울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신장이 장대하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백전백패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여기에 덜미를 딱 잡히니까 정작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불신앙적인 결정을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종살이로. 이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40년 광야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훗날 비교의식이 그들을 얼마나 왜곡시켜놨고 망쳐놨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40년 후에 드디어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요 85세 노익장인 갈렙이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이 군집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성 헤브론을 가리키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는 치고 올라가서 함락시키고 차지합니다. 훗날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도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다윗의 때에 마지막 남은 아낙 자손인 골리앗의 형제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장수들에게 쓰러집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원망과 불평의 덫에 다 걸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운명이 비참하게 되고 불행의 늪에 빠져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아닙니까?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원망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두 정탐꾼 사건처럼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의 저주와 결박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도 그때부터 안 하고 심지어 입에 미음조차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한창 나이에 이 지경 된 것이 이게 다 우리 남편 따라서 개척교회 사모 노릇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고생도 많아서 내가 이 꼴이 됐지. 친구들은 다 유복하게 살고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난 이게 뭘까? 억울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밉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어느 날 이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학장인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학장님이 이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얼굴이 너무 흙빛이고 그늘이져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요? 돌아가는 형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께서, 목사님, 노트를 한 권 사셔서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사모님께 드리셔서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 집에서 사모님이 화를 냅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요? 남편이 더 얄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울화통이 터집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사모님은 사모님이에요. 분노가 일어났었지만 남편이 나가버리고 조용해지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참 후에 너무나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작은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했던 참 고마웠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야, 내가 이분들도 못 볼 수도 있는데 찾아가서 고맙다고 이야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하면서 기도해주고 자기도 기도도 받고,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계속 했다는 겁니다. 감사 표현이 있죠. 감사일기도 쓰고.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점점 통증이 사라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힘이 붙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야, 이상하다 느낌이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사하면 암이란 암은 죄다 났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지는 무엇입니까? 비교의식과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모든 사람을 불만족으로 이끌어갑니다. 원망 불평으로 이끌어갑니다. 있는 것도 감사치 못하게 합니다. 비교의식의 종착역은 결국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비교 자꾸 하는 사람, 비교 지옥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반면에 감사는 우리를 비교의식의 덫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감사는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종착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감사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교지옥, 감사천국. 한 번 더요. 비교지옥, 감사천국.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 왕은 애국 군대에 맞서서 싸우다 무기또에서 전사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호시탐탐 유다 나라를 노립니다. 왕이라도 소망을 줘야 하는데 이후에 권좌에 앉은 왕마다 다 얼마나 못됐는지 다 부패하고 소망이 없어요.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절망합니다. 그의 입에는 낙심과 좌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도 이 어찌미니까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탄식하던 그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부터예요. 조건과 상황,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않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가 희망부재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이 메시아에 관한 묵시입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메시아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하박국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인용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확실히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과 형편과 상황 따라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모두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교리에 신음하고 혼란에 빠져있던 마틴 루터로 하여금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변화시킨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을 통해서 오리라 하신 메시아 드디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오신 거지요. 성탄절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고 도덕적인 의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잘난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100% 만족시킬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돈 없고 백 없고 좋은 집 없고 좋은 차 없고 건강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내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천국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비교의식도 훌쩍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 이건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부터 비롯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당시에 월터 랄리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문익점이에요. 감자 씨앗을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최초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유럽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집 정원에 심었어요. 감자가 탁 자랐습니다. 그거를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진상을 한 겁니다. 황실 요리사가 그 감자의 싹을 탁 잘라가지고는 그걸로 샐러드 같은 것을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감자라는 것인가. 여왕이 한 입 먹다가 윽 하고는 퇴퇴 뱉어버립니다. 맛이 너무 이상할 뿐더러 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총애하던 신하가 나를 독살하려 한 것인가.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그놈 당장 잡아와라. 결박돼 끌려온 랄리에게 호통을 칩니다. 니놈이 나를 독살하려고 하느냐? 이 괘씸한 놈. 자초지종을 들은 랄리가 왕패야, 감자는요 싹을 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 부분을 먹는 것입니다. 뿌리 부분을. 그래가지고 겨우 목이 달아나는 것을 모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자는 눈에 보이는 싹이 아닙니다. 흙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들, 즉 내가 가진 것이나 혹은 내가 없는 것이나 이런 것들 자꾸 따지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십자가, 영원한 천국, 이거 초점 맞추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이고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제 아내가 삼풍백화점에 그 커튼 재료 사려고 가다가 저희 장모님이 딸한테, 야, 커튼 재료 사는데 왜 삼풍백화점 백화점에 가냐? 반포지하 상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착하게도 엄마 말 잘 듣고 함께, 사실 거기 삼풍백화점 가가지고 그 아이쇼핑하고 싶었거든요. 남편 군대가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어요 하면서 따라간 거거든요, 반포지하 상가. 근데 반포지하 상가에서 그 이것저것 이제 엄마와 함께 커튼 재료 사는 그 사이에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윤영주 장로님, 세시봉, 그 윤영주 씨 가수, 그 아내 되시는 분도 그런 일을 겪었던 겁니다. 그날 삼풍백화점 가려고 했는데 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막 그 20분 동안 머리가 막 싸잡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20분 후에 출발했는데 가는 사이에 폭사. 나영희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나영희 씨도 딸하고 같이 삼풍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 더워가지고 아, 너무 덥다 나가자, 그냥 빨리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폭사. 아마 이런 일들이 뒤져보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다들 극적으로 이 사고를 피했지만 그럼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라고 하는 좁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 있다가 그 고치를 뚫고 나와 광활한 창공을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고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사실은 세상 그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건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LA에서 한국 여기 인천까지 왕복 1등석에 한 1300만 원 하거든요. 그 1등석 표 끊어가지고 그 승무원들한테 맛있는 음식 대접받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그러면서 희희낙낙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태평양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잠시 잠깐은 오케이, 그러나 결말은 뻔한 겁니다. 멸망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감사시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해서 불려진 찬양이에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멸망했는지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 많은 회개를 그 포로의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모이자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모여가지고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율법을 공부합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 즉 네게브 사막의 시내는요, 건기에는 그냥 바닥이 바짝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 지역은 1년에 딱 한 뭐 며칠 정도 우기가 되면 1년 내내 우리나라 내리는 비만큼 그냥 한 번에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 바짝 말라있던 남방 시내, 네게브 사막의 시내가 완전히 건너지 못할 강과같이 되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 포로들은 지금 주님, 우리에게 남방 시내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향 땅에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불현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회복된 포로들, 즉 남은 자, 렘넌트, 이 사람들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신은요,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1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은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는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죽음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포로 생활하던 우리가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가능성 제로였는데 그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너스 깨달음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떤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눈물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하, 이 한 해 동안 내가 살면서 무언가 작게라도 성취한 것이 있다면, 뭔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에 거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인내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보고서를 보다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내외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이가 인지기능과 지능이 좀 떨어지는 소위 느린 학습자예요. 느린 학습자. 근데 의외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느린 학습자가 참 우리나라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13%가 이 느린 학습자예요. 아이가 그렇게 되면요, 부모는 뭔가 모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 때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는 건가? 이 부모 마음인 거죠. 아픔입니다. 이분들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를 우리 사랑부에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사랑부를 이분들이 섬기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랑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아, 우리 아이를 우리 집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일 거야. 이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되니까 전에는 아이 생각만 하면 죄책감이 들고 아이 생각만 하면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이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아이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조건과 상황을 갖췄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무엇이 이분들의 감사를 가능케 했습니까? 비교의식으로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이 감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비교의식으로, 때로는 마귀 시험 때문에 감사를 놓치며 살아가는 우리 아니던가요? 이 추수감사의 계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